이상의 거울입니다. 거울은 뭐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거울 속에 있는 나, 그리고 거울을 보는 나. 그래서 내가 분열이 된 나. 이것을 생각나는 대로 쭉 기술하는 것을 자동 기술법이라고 한답니다.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에서 내놓은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인 초현실주의적인 자동기술법.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짓거리는 독백과 생각을 아무런 수정 없이 기록하는 수법.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저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알수 있게 해주는 어떤 정신분석학적 방법인가 본데, 이것이 이 당시의 시에 많이 그 방법이 쓰였나 봐요. 거울.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 개나 있소.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구려마는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마는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잘은 모르지만 외로 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외로 된 사업은 한쪽으로 막 치우친 사업. 한 길로만 몰두하는 사업에 골몰할게요.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마는 또꽤 닮았소.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거울 속에 나와 거울 속에 나를 보는 나 사이에 서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만나지지 못하는 나를 이상의 정신병적으로 뭔가가 있어서 이렇게 쓴건 아니었을 것이고 그런 기법을 빌려서 이제 자기를 들여다보는 어떤 이런 것을 시로 표현을 한 것이겠습니다. 여기 나 띄어쓰기를 안 쓰는 것은 이상의 특징이죠. 그래서 안 띄어쓰기를 안 쓰려니까 엄청 어렵더군요. 나는. 그래서 정신이 이상해진 이상이 아니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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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어떻게 생긴 상자더라? 이렇게 생긴 상자가? 상자. 원래 이름은 김혜경. 서정시가 어려워진 시기다. 상징적인 가상의 미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체하고자 시도를 했다. 시의 생성지는 다름 아닌 인간의 실존적인 시면. 그렇다고 합니다.